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의 치사율은 0.7%에 불과하지만 기저질환을 가진 60대 이상의 사망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완치 환자들의 완치율이 1.7%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낮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 4,694명, 경북 984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284명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 29명, 경북에서 13명 등 모두 42명이 숨졌습니다. 치사율은 0.7%지만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가 집중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95%인 40명이 고혈압,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6명으로 전체의 86%에 달했습니다.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확진자의 80%는 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경증 환자라고 설명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나빠지는 거지 건강한 분들은 대부분 자연 회복되는, 원래 바이러스는 자연 회복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감기와 마찬가지로 자연 회복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가운데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완치자는 현재 108명으로 완치율은 1.7%입니다. 이란 19%를 비롯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평균 완치율 8.7%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유는 확진자가 매일 폭증하는 데 비해 완치에는 2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까다로운 국내 완치 기준도 한 원인입니다. 검사 없이도 격리 해제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을 낮추고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60대 이상 고위험군과 의심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과 진료, 집중 치료가 지름길입니다. TVC 박성입니다.